자, 김동원 통문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아파트에서 생김새 묻고 답하는 것과 음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써 눈알 왓 다시요 와즈 써 눈알 오케이, 조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이시야 남자 이시 이름입니다. 아니고 시요 그러니까 대답이 시죠 he's tall He is tall. he 또는 has brown hair he has brown hair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생김새 물어보는 게될수될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라고 물어봤는데 안경을 낀다면 Yes, he does. Yes, he does. 아니라면 No, 그래서 he doesn't. 오케이. 네? 얘셋 중에 뭐예요? 저요. 셋 중에. 등사요. 셋이 뭐가 있는데? 대동사랑 아, 세 번째 거부터 얘기해요? 대동사랑. 대동사 동사하고 동사가 아니고 본동사. 네 변동사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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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얘는 뭐예요? 변동사 조동사 본동사. 네 본동사요. 변동사가 아니고요. 에 지금 차리고 있었는데 에이. 변동사니까 네? 얘는 그 뭐냐고 셋 중에서. 본동사야? 네. 아, 이게 여기 있는 너즈가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읽어볼까요? He does yoga. He does yoga. 뭔 소리야 이거? 아 그럼 요가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얘는 뭔데? He does yoga 변동 할때 does는 변동사 본동사라고요. 본래 동사라고. 변동사가 아니고 계속 본동사라는데 변동사예요. 변동사 얘도 본동사예요? 변동사 같은데요 묻는 말 하는 거니까 뭐뭐 하다에서 묻는 조동사라고요. 조동사. 그건 변동사가 아니고. 말은 조동사 헷갈린다 헷갈리죠, 그쵸?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뭐가 핵심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동동사예요. 본래대로 쓰였다고, 하다란 뜻 그대로 쓰였다고 해서, 얘는 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더즈는? 더즈는 이 중에 두 속에 더즈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두 속에 네, 더즈. 뒤 속에 더즈가 두가 들어갔다. 본동사고, 그 속에 들어간 더즈가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두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더즈로 보이는 거고, 이게 본동사라고요. 그는 요가를 하니? 더즈이 요가? 아, 그래요? 아니 더즈이 듀 요가요? 또는 그는 요가를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요가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요? 조동사요? 본동사 여기 있네. 본동사 여기 있고요.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얘를 보고는 양념씨. 조동사. 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가를 한다면 Yes, he does. 그게 대동사예요. 이게 대동사. 뭐 대신 왔어요? Yes, he does. 요가요. 오케이. 얘를 보고는 조동사, 아니 뭐야 대동사요. 대동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고요? 아, 그냥 안경에 쓰이니까요. 조동사요. 얘는 대동사요. 뭐 대신 왔어? Yes, he wears glasses.
그래, 그는 그렇다란 말은 그는 착용한다 안경을 이런 뜻이고 그다음 계속해서 맞다 주시 룸라이크요.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She is pretty. is pretty 또는 She has blue eyes. she has blue eyes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를 사용해서 어떻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고양이 생김새 묻는 표현 나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아이고 오늘 전화가 불이 나네. 오케이. 그래서 생겼니? 알겠어요. 그래 고칠게요. 어, 또 뭐? 그거 말고 있다. 그래. 있다. 그래. 됐나? 네.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고향이 어떻게 생겼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했더니 대답이 고양이가 암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암컷이요. 그래서 He looks cute. hey, cute. 또는 그는 긴 꼬리가 He has long tail. he has 그다음 뭐? A long tail. a long tail. 오케이, 자 이거 cute의 뜻은 귀여운이요. 오케이, 그래서 룩 뒤에 어떤 시란 얘기 많이 했었어요. 룩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고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He is cute. He is cute 귀엽다 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권하기입니다 Do you have some donuts?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요거 말고 두개더 있죠. 응. Will you have some donuts도 있고 또. 또. Do you want? 뜻은 좀 다르죠. Do you want some donuts의 뜻은. 나는 도넛을 원하는. 오케이 어쨌든 원하냐고 묻는 거냐 먹을 거냐고 묻는 거나 다 음식 권하는 거고요 그래서 Yes.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so. They look delicious. 여기 또 아까 설명했던 거 뭐가 보여요? 어떤 시하고 하다시. 에 하다시하고 어떤 그렇게 얘기했나요? 맛있는 귀여워 보인다. 그는 귀여워 보인다. He looks cute요. 오케이, 그것들은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delicious요. 그래서 이거 공통점이 뭔데? 뒤에 어떤 시가 왔어요? 뭐 뒤에 무슨 하다시 시? 뒤에 하다시요. 에 어떤 시요? 룩 뒤에 어떤 시라고 따로 기억해야 될게 있단 말입니다. 네, 뒤에 어떤 시요? 읽어보세요. He looks at me. 그건 뭔 뜻인데, 이건? 읽어보세요. He looks for a book. 이건 또 무슨 뜻인데? 그는 잠깐만요. 포리 먹을 위한 책을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룩 어떤, 룩 앳, 룩 포, 다 무슨 뜻인지 했다. 다음 시간까지 얘들 무슨 뜻인지 좀 조사 좀 해보세요. 그 중에서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마마에 보이다요.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라고요. 데이는 뭐 대시 왔어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데이는
이렇게 있어 보고 생각했습니다. 대인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뭐 국산 도넛이요. 그 도넛들 아니에요? 나 도넛이요. 오케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안만 길어봤자 대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본이. 그래서 그 대답 듣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어떤니 하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떤니 멋있어 보인다. 하우 하우 어때? 하우 두데이도 오케이.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했더니 대답이 Yes. They look delicious. Yes는 필요 없지 않나요? They look delicious.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거절하네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응? 아, no thank. No thank 이렇게. No thank. Do you want drink? No. 고맙지만 괜찮아요. No thanks. 또는 no thank you. 네. No thank는 안 되고요. 네. 그럼 I'm not thirsty. Not thirsty.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도 음식 권하는 거고요. 나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 Do you have this bread? Do you have this bread? 또는 요거 대신에 뭘 썼는데? Would you have this bread? 또는 요거 대신에 Do you want this bread?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도 음식 권하는 표현인데. 음식 권하는 표현. 이거 한번 먹어봐라. I try this. Try this. 오케이. 그다음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요. Help yourself. Self. 이 피자를 help yourself. Help yourself this pizza요. 아, 드세요. 오케이.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pizza. 거절하는 표현인데요? No. I'm full. I'm full. 오케이. 또 먹지만 사용할게요. 사용할게요. No. Thanks. 또는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s.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다음은 29. 그리고 수요일 날 내일인가? 아니구나, 모레구나. 어. 아 참, 내일이구나, 내일. 어. 네. 내일 수업 오는 거 알지? 송모도 네. 내일 수업 오는 거 알지? 네. 교재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지?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